선수의 넘버원 채널 재활요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활요정 뉴 컨텐츠 바로 해축 인저리라는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축구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근데 우리 보통 해외축구 기사들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어디 무릎 부상 몇 주, 뭐 어디 손상 몇 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 보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안 맞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안타깝게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영상 급하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당한 햄스트링 손상 무엇인가요? 예, 일단 햄스트링 손상은 일단 햄스트링 기능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햄스트링은 이제 뭐 스플린트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감속. 방향 정환 뭐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이 스플린트 시에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못 버티면서 이제 근육이 이제 찢어지는 네. 그런 부상이죠. 네. 네. 자, 그런 부상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레이드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1도, 2도, 3도를 나타나는데 자 1도 같은 경우는 미세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경미한 햄스트링 경미한 손상, 밀리미터. 근육 손상을 얘기하고 자 2도부터는 부분 손상, 센티미터. 부분 손상 말고 부분 손상을 이제 그레이드 2라고 하고요. 그레이드 3는 완전 파열입니다. 예. 자, 이 그레이드 3부터는 이제 수술 OP를 하게 되는데 보통 2cm 이상부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도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 햄스트링 왜 다쳤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많죠. 네, 네.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각하는 맞죠. 형이 생각하는 그 뭐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일단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 그냥 피로도지 않을까. 피로도가 네. 쌓이다 터진 게 아닐까. 4.5경기를 뛰었나요? 제가 기사 봤을 때는 405분 정도. 아, 405분. 네, 405분 정도 뛰었다고 봤습니다. 많아요, 진짜. 네. 자, 이렇게 뛰면서 햄스트링이 멀쩡하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리뉴 전술이 문제입니다. 무리뉴가 문제다? 네, 무리뉴 문제입니다. 왜냐면 수비가 나면 너무 쉽게 윙한테. 아. 네. 게다가 왼쪽에 데이비스도 느립니다. 지금 레귤론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데이비스의 주력으로는 이 위아래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농차죠, 농차. 네. 데이비스 농차. 그렇기 때문에 농차, 오빠차, 농차.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무리뉴 선수는 그래서 차라리 빡대가리 같은 민간의 데이비스 같은 그네들이 먹히는 거예요. 네. 아무 네. 생각 없이 뛰는 애들. 계속 뛰는 애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이 맛이 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예상 복귀 시점 어느 정도 될까요? 아, 복귀 시점. 뭐, 전반은 그냥 뛰고 나왔잖아요. 네. 뭐, 보통 수술 케이스면 다 잡고 누웠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죠? 막 그렇게 아파진 않았어. 네, 아파서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라카롬에 들어갔다가 후반되니까 안 나왔어. 그니까 그게 의외였어. 그게 너무 의외라서 저는 미세 손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증상이 아. 좀 있으니까 팀 닥터랑 얘기를 했겠죠. 약간에서. 그러니까 넌 뛰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황상 한 3주면 복귀하지 않을까. 그레이드 1, 3주? 그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레이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하 레벨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막 우리 그러면 형 저기 축구에 나가서 졸라 뛰다 보면은 올라오잖아.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것도 팀 닥터가 뺄 수 있는 의무거든요. 그렇지. 가장 좋은 재활은 발생하기 이전에 막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레이드 1 이하일 것 같아요. 한 2주. 염좌보다 근육 뭐야 그 컨트랙처죠. 그렇죠. 컨트랙처죠. 네. 구축이 심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해축 인절 첫 번째 코너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재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축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 공부도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 네, 그렇죠. 예, 신문 기사 보고 3주, 12주 뭐지? 어떤 부상이지? 역추적해 가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네 역추적해 보시고 네, 네. 자세한 내용도 댓글로 좀 써주시고 저희는 앞으로 좀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고요. 자, 노력하는 재활요정과 권영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멀리 못 가!